아니에요. 너무 타이트한 걸 입었다 오늘. 엉덩이 배부르게 너. 미안합니다. 아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놀릴 생각은 전 진짜 없었어요. 아니 댓글이 웃겨서 엉덩이가 배가 부르니까. 일단 지니씨의 전반적 평가는 상체를 더 세워주면 좋아요. 여기서 가슴을 더 들어. 바가 지금 뒤에 실려있기 때문에 허리가 좀 굽더라도 하체로 통제를 충분히 하고 있고 이분 아마 허리 전혀 안 아플 거야. 무게 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벨이 고관절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허리가 좀 숙여져도 괜찮아. 잘했습니다. 형님 추러스 승연하고 로우바 스쿼트 했는데 끝나고 다시 걸다가 손가락 찍햄 해결법 좀. 어? 그러니까 발을 걸다가 손가락이 찍힌 거를 나보고 해결하라고? 자, 다음은 권남짐씨. 뭐야 이거? 어? 인셉션이야? 어? 그럼 지금 꿈속의 세상이냐고? 인셉션이냐고! 이러면 내가 지금 수직으로 들고 있는지 정강이가 잘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봐, 인셉션. 어휴, 운동할 때 전화기 좀 끄라고. 농담이었고요. 아, 잘했어. 이번 이게 떨리는 게 햄스트링을 통제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하나 더. 하나 더 할 수 있잖아. 왜 놓은 건데? 어, 아니네. 어, 미안합니다. 어, 미안해. 하나 더 가고 있었군요. 네. 미안합니다. 인셉션. 가자. 아, 이 새끼가. 어. 아이고. 어, 뭐야? 들러다가 왜 놔버려? 할 것처럼 해놓고. 어? 이 자식아. 어? 잘했어, 아무튼. 그렇지. 그렇지. 호흡, 어, 그렇지. 이렇게 호흡하면서 휴식 정지해주고, 다시. 업! 아니야, 너무 쉬었어. 너무 쉬면 안 돼. 거기서 쉬면 안 되지. 애초에 위에서 여기서 쉬고 있는데, 여기서 완전하게 쉬고, 휴식 정지해놓고 내렸으면 팍 올려야 되는데, 여기 밑에서 또 쉬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 이렇게 하나가 망가져버렸어.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됐다고. 이건 세트로 치지 않아. 알겠어? 어, 넌 하나를 더, 아, 영림씨는 하나를 더 할 수 있었지만 본인이 스스로 놔버린 거야. 그리고 원판은, 어, 2.5! 여러분 2.5는 쓰지 마세요. 남자, 남자는 자존심이 있지. 어? 2.5는 쓰지 말자. 5kg 껴버려. 어. 그래요. 자세는 좋았고, 어, 좀 더 스스로 휴식 정지를 통해 이 한 회에 네 모든 걸 실시 못했다. 그래서 저건 세트로 치지 않는다. 어. 나도 이거 마음에 들어서 하나 더 살라고 했는데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닭발이야? 어, 닭발, 이거 닭발, 이거 웃기려고 신은 거잖아. 그치? 어? 이런 신발이 있는 게 아니잖아. 오케이, 가보자고. 아, 졸라 웃기네 이거. 야, 가동범위가 이게 뭐냐 새끼야. 더 내려가야지. 무릎이 더드라인을 찍어야 되고 내려갈 때 엉덩이가 떠도 괜찮습니다. 뭐 윙크가 일어난다고 해서 허리가 마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재밌는 영상 잘 봤어요. 김민준 씨의 데드 한번 봅시다. 이게 데드냐? 지금 나한테 데드는 거냐? 어? 야, 이게 데드냐고. 야, 이게 데드야? 쉬워요. 민준씨의 바벨컬. 새끼가 진짜. 너 아까 개지, 어? 데드라고 해놓고 벤치 올리네. 넌 이게 지금 바벨컬이냐? 아휴. 레그프레스 자극 훈련. 자, 이름부터가 이 사람 끝까지 다 안 내리고 깔짝깔짝 충인 것 같은데. 이게 레그프레스냐? 어? 이게 레그프레스냐? 너 아까 내가 붙여야지. 이게 레그프레스냐? 다음은 볼게요. 오! 정유진씨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정유진씨의 스쿼트를 한번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와주세요 정유진씨. 정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쁘십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오, 아, 자, 다시 자세를 봐야지. 자세를 잡고 가봅시다. 자, 오! 지금 견착 너무 좋아요.
어 괜찮네 잘하네. 두 번째부터 코어를 잘 잡고 신전 받기 시작하면서 잘했어요. 하나 더. 그렇지 호흡 좋아. 가즈. 어 좋았어. 그렇지 가즈야. 어 영상이 끊겼군요. 아. 어 자세 너무 좋아요. 어. 정유진 씨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뵙고 싶군요. 자세를 좀 더 잘 받들이기 위함입니다. 좋아 잘하네. 그렇지 이렇게 뒤로 눕는 게 아니라 흉부에 회전을 만들어서 내려준다. 이렇게 해야 이 바벨과 나의 몸 중심이 맞아지고 흉부의 회전으로 올려놓고 여기서 어깨의 최대 신전과 회전이 일어나면서 민다. 오 자세 너무 좋은데? 잠깐만. 자 이 뒤에 있는 분은 지금 바벨이 너무 멀어졌어? 좀 더 몸에 붙이고 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 가볍다. 자 가자. 가자! 아 아깝네. 여기다 올려놓고 쉬었으면 아마 들을 수 있었을 거. 잘했어요. 자세 너무 좋아요. 어우 힘들어. 오 아니 어 여러분 자 짜증내지 말자. 자 짜증내지 않기. 짜증내지 맙시다. 어휴 진짜 씨 232 메가바이트. 어? 야 이러면 어 아니야. 아, 아니야 좀 짜증내지 말자. 아직도 다운받고 있네. 자 릴렉스. 자 여러분 진정해 진정하라고. 어, 다운로드가 다 됐어. 고화질 굳이 고화질 영상으로 스쿼트를 보내주신 한재덕씨 스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고화질로 232MB. 자, 두 개는 더 할 수 있어 아직. 내가 봤을 때 훕 그렇지. 저 하나 더 할 수 있어. 뭔데? 왜 놔버리는 거야? 시즌이 들어가면 몇 분 안 할지 고민이네요. 시즌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지금 현역 선수이신 것 같은데. 야 이게 지금 현역 선수가 이거 놔버리면 되냐? 어? 넌 이거 목숨 걸고 하는 놈이잖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스테로이드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멘탈로 애들 이길 수 있겠냐? 그 약쟁이 새끼들 나 같은 새끼들 이길 수 있겠냐고. 여기서 하나 덜 할 수 있잖아. 그걸 왜 놔버리는 거야? 어? 너 나 같은 약쟁이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약쟁이들은 원래 이길 수 없긴 한데 어, 아무튼 이렇게 시즌이라는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선수인데 멘탈 저러면 안 돼. 더 가야지.